용감한 받침 되지? 여기서 하람이를 만났어요. 하람이하고 평소에 만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럴 때만 한 번씩 만나요. 신의 동기예요. 신의 동기인데 몰랐어요. 이런 데 보면 신의 동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쌀을 그 사이사이 하나씩 또 맨 마지막 경품에 쌀 돌리게. 벗어나고 예, 그리고 식복춤 입혀 뒤따라오게 너. 찍었어? 아직 아니야. 아 차닥 소리 났는데 얼굴은 얼굴은. 중에 들어가는 미래는 개인 사진이 필요하다고. 기순서는 아니지? 난 쟤를 꼴찌로 가야 돼, 그냥. 순서대로서. 안 돼! 키시 벌써 밤을 걷며 날로나 공수 용농지저 용농지저 신하대로 신연다가 옳습니다. 신종마지 내만신들 마가를 갈때 허주야 지신 명하고 역석달에 근원해고 5월에 한달 근원해군. 7월은 엄마네 괜찮고 어? 그래도 지금은 장기방이 방이 많이 좀 배어있어. 올해 해운년 들어서 액맥이 20개로 받으시고 그렇죠. 내만 신들 들어섰다가 내 혼야 우월상달 무사히 시끄러운 수정 없이 넘어가고 나면은 7월 출석에 나가리 가고
조사은 날 들어성보선 주인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 다 들어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살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내 만신들 나이 어리다고 기세 떨지 않고 그래도 그냥 연연히 철저히 할 적마다 그동안 몸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러나 그냥 오래 한 달 드는 내 근 마을을 갈 때 8월에 한 달 성주 상관에서 1년하고 12달 1년하고 16살 그런 족 같다 이제 다 귀찮다 새끼도 귀찮다 다 귀찮다 내 몸만 하나 조용히 자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고등종교, 하등종교 나누는데 그 종교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가 없다는 그런 종교학에서도 이해한 것은 황해도 굿입니다. 황해도 굿의 기세차 거리를 쭉 진요 그리고 대동단결을 복을 나눠주고 액을 막아주는 이 쌀이제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곳에 쌀이제 쌀이 나무가 많은 고개라고 하여서 가장 소중한 전통 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조영정에 만가몽실 형님 모여오려오 지정들어 나라님의 지종 올려놔도 청원 부구님의 걸리 아일날 들어선 곳은 쌀이제요 액맥이며 선하부정 지하부정 옥황부정 신선의 부정 하늘 땅의 설법의 부정 인간이 생겨서 복립부정 부정 수맥이요 대안동 선생님도 고예예
내 해신의 기름 불릴세 이 어른아 제자들도 불릴세 여기까지 수맥이 행맥이 쌀이 이제 쳐놓고 나면은 그래도 좀 열어라 손님들 집안에 우한 없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다지도 힘들다 사는 게 저기에서 웃고 계시는 분들 겉들만 웃지 이도당의 대용궁에 물할머니 하이동반 받으셔서 내 혼자 익은 빈말이 아니다 진짜다 아원님 사랑끼 주세요 사랑끼를 주세요 사랑끼 보다 보니 너무나도 다 척척산중이라고 너무나도 비틀진 것처럼 꼬여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느냐 빨랑빨랑 집은 팔아서 돈이 다 되는데 인생 왜 그리 살았나요 왜 그리 힘들게 살았나요 2년만 고생해라 전화 없어도 희망 놓지 말고 한 번도 쉬어 본 적 없어 놓고 남편 복이 있었나요 자식 복이 있었나요 내 서름은 하늘이야 누가 알아 3-4년을 몸조심하고 나면 하신다 더 놀고 싶은데 시간이 딱 정해졌다네 나는 간다 저는 약속은 지켜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를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 예? 편안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찹쌀떡 시루떡을 나한테 바쳤나? 다 하셨나? 그럼 내가 열심히 먹고 내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내가 여기 다 상떡 내려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 앉아가지고 구경하시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하 예
고맙습니다. 네, 한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서 같은 것은 이제 남자의 그 영혼을 영가, 그리고 여자 영혼을 영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하고 하죠. 이 굿판에서는 신의 위계가 영정거리에는 우리 이진아 만신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 아와 임금 만세 오늘날에 오늘날에 영정마누라 영정마누라 내 놀고 날 때 내 놀고 날 때 가을날 들어선고 들어선고 인천지접 인천지접 용수에 터널을 낼 때 천하에도 영정 천하에도 영정 마누라 내 받아낼 때 내 받아낼 때 꿈자리 몽상 꿈자리 몽상 빚기든 영정 빚기든 영다도 열두나 받아 열두나 받아 뒷받아도 뒷받아도 열두나 받아 열두나 받아 누나리 정기 누나리 정기 배아리 정기 배아리 정기 비아리 정기 천하 영정, 지하 영정에 다 옥황 영정에 다 이도당산의 부근의 영정이 다 내 받아 나실 적에 나 주전이 오시다 다 그러니 다 이터전마전에 다 들어섰던 다 어르신들 다 둘러보니까 어르신들 혼자 사신 양반들이 많으시 예 그래서 둘러보니까 여기 병원이 가깝잖아요 어르신들이 물러나신답니다 쉬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27살 지난 3년간 이런저런 일을 추진했는데 우선 이 동인천역 역사 있잖아요. 오늘 저기 이런 전통 문화를 우리 해주신 우리 회장님,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곳을 계속 계승 발전.